중무공 탄센 429돌 달의 행사가 박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사에서 베풀어졌습니다. 남들이 무심할 때 님은 나라 생각했고 남들은 못 미친 생각 님은 능히 생각했소. 거북선 만드신 뜻을 이어받듯옵니다. 이것은 충무공을 생각하며 읊은 박 대통령의 시입니다. 박 대통령은 달의 행사가 끝난 뒤에 새로 세워진 충무공 수련원에서 나라사랑이라고 쓴 현판을 제막했습니다.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수련원은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무공 정신과 올바른 민족사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련을 실시합니다. 한편 문화공보부는 올해 충무공 탄신일을 앞두고 이곳 현충사 입구 앞에 새로운 조경과 주차장, 휴게소 등을 확충하고 유물 전시관을 한식 건물로 개수했습니다.